늘 투자를 고려를 할때 우리가 포트폴리오 안에서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는 늘 염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달러가 오를 때는 그에 따른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 올라가는데요. 반대로 최근처럼 달러가 약세일 때도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달러 투자에 대한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키움 투자 자산운용의 김종엽 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언택트 이전에는 그래도 네. 종종 강연회 같은 데서 뵀는데 네. 오랜만에 그러면 이 코세프 그 안에서 달러 투자 관련한 이야기를 쭉 할 텐데 환율의 약세 움직임 안에서도 달러에 대한 투자 관심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의 움직임부터 쭉 좀 확인해 볼게요. 네, 그림으로 한번 네. 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 이후에 코로나19 사태가 생기면서 원달러 환율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환율 변동성이 증가하는 것은 이제 달러가 기본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뭐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그 여러 가지 안전자산을 이야기를 하시죠. 뭐 금이나 금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은 달러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보시면 주가가 빠지면 달러는 올라가잖아요. 네. 주가가 오르면 달러는 내려가잖아요.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그 가격이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위험할 때 피할 수 있는 데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는 지난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폭락을 할 때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때 달러 투자를 좀 했었는데요. 달러를 2월 중순에 좀 사서 이제 좀 비싸게 팔았는데 이렇게 예전에 저는 사실 한 1,500은 갈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강해졌습니다. 네. 여러모로 건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한 뭐 바닥 1,180원에서 1,285원 정도 갔다 10%도 안 되게 올랐다가 다시 하락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빠졌던 이 달러 약세로 갔던 이유는 일단은 국내 채권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계 자금들이 특히 많이 들어와서 국내 채권을 많이 매수했고 그게 여름까지 지속됐던 거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좀 더 강하게 그림을 보시면 이제 9월 말부터 보면 각도가 다르게 네. 상당히 가파르게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이제 이런 부분들은 주로 수급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수출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시면 그냥 이 그림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이 완전 데칼코마니죠. 장이 올라갈 것 같으면 달러는 약세고 네. 장이 빠질 것 같으면 달러는 강세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미국 금리가 오른다 혹은 미국 금리가 내릴 것이다. 네.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달러는 강세로 갑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가 약해지면 오히려 달러는 강세를 갑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앞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네.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서 달러 강세로 갑자기 급변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좀 기조적으로 빠질 수 있는데 폭은 사실 잘 아직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달러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달러에 투자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생겼을 때도 보니까 뭐 한 5~6가지 방법으로 달러를 투자할 수 있던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표로 준비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 중에 가장 경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좀 비교해볼까요? 네. 네. 또 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ETF에 투자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달러 선물에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달러 예금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월 달에 저도 달러에 투자를 했다고. 근데 네. 그때 제가 ETF를 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달러 예금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코세프 관련해서 네.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안 되는 줄 알아서 네. 달러 예금을 들어갔는데 분명히 은행에서 수수료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은행 지점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수수료가 없는 건 이제 은행은 스프레드가 있잖아요. 이 스프레드에서 추가 수수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하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한 적으면 1% 많으면 3%까지 이렇게 비용으로 지출해야 되는 구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네. 미국 금리가 계속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자율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이자율은 월별로 변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예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달러 선물인데요. 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사실 달러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선물을 거래하실 수 있으면 이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한 계약이 10만 달러를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10만, 이게 적은 비용인가요? 10만 달러인데 네. 1,200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아니 1,200만 원이 사실 이제 물론 돈 좀 네. 이렇게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뭐 한 계약 정도 그렇죠. 가볍게 매수하실 수 있지만 이게 또 그렇게 가벼운 금액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그렇죠. 선물이면 네. 잘못하면 네. 뭐 방향을 바로 봤거나 아니면 조금 틀렸거나 할 때 마진 콜을 당할 수 있어요. 손실이 좀 커지게 되죠.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잘 아시는 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는 분야고 가장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분야는 ETF입니다. ETF죠. 예. 저희 코세프 달러 선물 시리즈는 한 배, 두 배, 그리고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2배 이렇게 네 종목이 상장이 돼 있는데요. 각각 한 주가 대략 한 만 원 정도 되고 네. 원래는 이제 기본 예탁금이라는 제도가 없다가 이번에 바뀌었죠. 9월 달에 이제 제도가 생겼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 예탁금이 500만 원 이상 필요하고요. 이거는 레버리지 투자할 시에 그런 거고 네. 나머지는 주식 거래하고 똑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레버리지 한 배짜리는 괜찮고요. 두 배 이상 뭐 인버스든 레버리지든 인버스도 마찬가지죠. 두 배짜리면은 예탁금이 맞습니다. 기본 예탁금이 있는 거죠.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겠고요. 저희가 세 가지를 비교해 드렸는데 봤을 때 뭐 선물에 직접 내가 투자할 수 있다. 그 정도의 거래 매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에 바로 직접 투자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시겠지만 나는 좀 어렵고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없고 또 비용도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그런 달러 관련된 ETF도 있다라는 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규제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표로 준비했습니다. 네. 또 표로 많이 준비하셨네요. 네. 국내 레버리지 ETP, 그러니까 ETF하고 ETN을 거래하실 때는 네. 이게 9월 17일부터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위험 등급 1등급인 경우에는 이미 이제 매수 합산 금액이 월 1천만 원 이상이거나 분기 3천만 원 이상이고 평잔이 500만 원 이상이면 뭐 기본 예탁금 면제입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보다 약간 조건이 낮았을 때는 500만 원 이상 있으셔야 레버리지나 인버스 레버리지를 거래하실 수 있고요. 네. 2등급이신 경우에는 1,000만 원이 기본 예탁금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3등급이신 경우에는 상당히 강화가 돼서 3,000만 원까지 강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강화가 된 것은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선물로 저희가 운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수익이 더 나거나 아니면 손실이 더 나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물론 이런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뭐 상품 ETF하고 다르게 이론가와 실제로 거래되는 스팟 가격과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크게 위험하지 않지만 전문가가 봤을 때는 네. 네. 근데 이제 상품 특히 이번에 원유에서 크게 한번 뭐 있었죠. 그렇게 이론가하고 뭐 차이가 많이 나면 네. 롤업 할 때마다 비용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이 좀 변화가 있었는지 내용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달러 선물 관련된 ETF 다양하게 있는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러 선물 ETF의 첫 번째 포인트는 달러원 환율 상승할 때 물론 반대로 하락할 때도 투자할 수 있다는 건데 내용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네.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예전처럼 올라간다. 1,100원에서 1,200원으로 간다고 하면 네. 저희 정방향 ETF입니다.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이건 한 배 이거 두 배짜리고요. 네. 그다음에 코세프 달러 선물 이거는 한 배짜리입니다. 근데 두 배짜리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일별 수익률의 두 배를 그쵸.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컴파운드 이펙트 그러니까 복리 효과 때문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단기로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길게 예상을 하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한 배짜리가 유리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반대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더 내려간다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2X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한 배짜리인 코세프 달러 인버스 선물 인버스 요거 투자하시면 이제
한 마이너스 한 배로 네. 장기적으로도 거의 비슷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팀장님께서 장기와 단기에 따라서 단기적인 움직임에서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두 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일반 달러 선물 그리고 반대로 인버스 선물에 대한 소개를 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달러 선물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어떤지 좀 자세하게 설명 드려볼게요. 네. 해외에 보면 네. 미국에 투자하시면 뭐 디렉션 같은 데서 3배짜리 ETF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네. 국내에는 3배짜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뭐 어디 강연이나 뭐 이런 데 다닐 때 항상 이 2배짜리와 마이너스 1배짜리의 복리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네.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3배까지의 위험은 허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 코스에프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를 처음 낸 게 2015년 이었는데 네. 당시에는 이제 선물 파생 상품의 위험 평가액이 펀드에서 두 배를 한 배를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내면서 합성형으로 내고 네. 저희가 수합으로 해서 비용을 더 지불하고 이제 상당히 비싼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규제가 바뀐 다음에 이걸 직접 운용으로 바꿨고 그러면서 보수도 많이 낮췄고 해서 네. 예전보다 좀 더 낮은 비용으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상 보시면 저희가 이제 두 배의 노출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20%는 한 배짜리 ETF를 들고 나머지 이제 180%는 미국 달러 선물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매일 종가 기준으로 익스포저를 두 배를 맞춥니다. 그럼 어제 1%가 올랐으면 어제 2% 먹은 거고 그러면 기준가 102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다시 1%가 오르면 102에서 다시 4%가 네. 2%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틀에 걸쳐서 약 2.02%, 2.01% 정도 상승을 했을 텐데 ETF는 보면 2.01%보다 더 많이 올라있죠. 대신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면 결국에는 제자리 원달러 환율이 왔는데 얘는 이렇게 기준가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양지를 하시고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센 방향성이 보이실 때만 이 레버리지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이 어느 단기적인 구간에서는 어제도 달러 환율이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오르는 이러한 단기적인 움직임이 보일 때는 레버리지가 그대로 상승하는 것을 추종하는데 이걸 만약에 길게 정말 아주 짧게 뭐 2주만 가져가도 이게 등락이 있기 때문에 빠지고 상승하고가 반복이 되다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두 배가 매일매일 발생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든 그 귀결이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익률보다 좀 낮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앞서서 단기 투자에는 레버리지가 맞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그냥 일반적인 달러 선물 상품이 더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인버스의 경우에도 좀 다른데요. 인버스 안에 그런 구성하는 자산 구성도 레버리지와는 좀 다르죠? 네. 네. 인버스는 미국 달러 선물 매도 포지션을 들고 갑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선물의 이론가가 달러의 스팟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매번 매도를 해서 롤오버를 할 때마다 비용이 그 스프레드만큼 조금씩 손실이 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인버스도 마찬가지로 하루 1% 올랐다가 1% 빠지면 실제로 이제 거의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지만 인버스는 마이너스 1%가 됐다가 플러스 1%가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다만 이제 저희 ETF 이 4종 전부 다 선물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거의 80% 정도 50에서 8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내 이제 예금에서 받는 이자만큼 받고 있고 그래서 달러 예금에 투자하시면 이자를 받는데 얘는 이자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저희도 펀드 안에서 이자가 발생해서 약간 그 기준지수보다는 매년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레버리지, 인버스 관련한 상품들, ETF 상품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달러 환율에 투자를 할 수 있는 ETF 상품이 우리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보면은 헤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네, 2020년 들어서 우리나라 투자자가 해외 주식에 178조 원을 이미 매매를 하셨습니다. 대단하죠. 네. 순매수하신 게 한 18조가 넘는데요. 지난달까지. 네. 그중에서 미국 주식이 87%여서 145억 달러, 15조가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저도 해외 주식 좀 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환율 보고 보니까 무서워서 1100원 후반대에서 다 팔고 원화로 환전을 했어요. 네.
근데 환전할 때 해외 주식 팔면 T 플러스 2일, 2일 뒤에 달러가 들어오고 그걸 다시 그쵸? 환전해야 되잖아요. 이틀이 너무 길었어요. 또 떨어지니까 환율은. 네. 그럴 때는 이제 저희 ETF를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예외 자금이 있으실 때 그런 이제 차이들을 피해 가실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포트폴리오에 뭐 달러가 한 50% 정도 있는데 네, 이걸 어느 정도 물론 주식으로 많이 먹었지만 네. 환율로 깨진다라고 생각해서 단기적으로 방향성이 좀 세게 나올 구간이다. 그러면 저희 인버스2X 상품에 들어가셔서 단기적으로 환율을 좀 해지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빨리 털고 나오시면 조금 환율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실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단기, 장기를 나눠서 소개를 드렸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달러 투자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분명히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이상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해서 사실 저는 이렇게 레버리지, 뭐 인버스 두 배 차리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사실 뭐 제가 방향성을 그렇게 한 번에 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 투자하실 분들 그 중에서 특히나 미국 주식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포트폴리오 일부에 헷지용으로도 계속해서 관련한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달러원 환율에 관련해서 상승하는 방향이든 하락하는 방향이든 지금 상황에서는 약세 구간에 있어서도 어떻게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키움투자 자산운용의 김종엽 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